요놈은 얇고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삼성이라 AS도 좋고 그래서 조금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지금까지 4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태국에서 고장이 나니 태국 삼성 서비스에서 수리가 안 됩니다. 태국에 없는 모델이라 부품도 없고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수리를 받는 것보다 더 비싸지겠죠. 그래도 사설 수리점이 있어서 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휴대폰 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놈이 수명을 다한 것 같은데 영상 편집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수리를 하기 위해 한국의 용산전자상가와 비슷한 태국 파타야 전자상가인 특흠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이놈은 지난 3월 말에 수명을 다해서 4월에 태국에서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했는데요. 당시 낙다운 기간이라 수리도 구입도 힘들었지만 태국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쇼피에서 대만산 MSI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낙다운 기간이 끝나고 이 제품 수리를 의뢰해 봤는데요. 배터리를 사용 못하고 오로지 전원 연결만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는 70%만 보이는데요. 뭐 이건 외부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사용이 불가능하답니다. 이것도 USB 와이파이 동글을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을 고쳐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데스크탑처럼 만들어 왔는데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해켄토시라는 것을 보고 해켄토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로 삼성 노트북을 맥북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부는 삼성 노트북이고 내부는 맥북 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맥 OS 몇 가지 기능을 빼면 작동도 잘하고 맥 전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까지 작동을 잘합니다. 뭐 이쯤 되니 삼성 노트북보다 좀 더 뛰어난 요 새 노트북에 이를 적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도전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맥 OS 설치 도중에 각종 부품을 설정하고 제어하는 부품인 바이오스를 날리는 바람에 이것도 AS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 과실이라 태국에서 AS를 받으면 그 비용이 무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충 끝에 노트북을 대만 본사에 보내서 바이오스만 업데이트해서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맥 OS가 설치된 삼성 노트북으로 한동안 영상 편집을 잘 했는데요. 이번에 맥 OS가 픽스로 업데이트 되면서 최신 맥 OS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다시 설치하다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를 받으러 특흠으로 갑니다. 이곳은 태국 파타야 IT 전문 상가인데요. 휴대폰과 컴퓨터 그리고 각종 악세사리와 수리까지 가능한 곳으로 2층에는 휴대폰 관련 매장들이 있고 3층에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를 수리하는 매장들이 있고요. 4층에는 주변기기와 도매를 하는 듯한 매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그런 곳인데 그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곳도 여기저기 빈 곳이 많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이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그냥 그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부 디스플레이를 끊고 오로지 외부 모니터에 의지해서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왔는데요. 수리기사도 미안한지 무료로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105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있으니 대만간 노트북이 돌아올 때까지는 버텨주길 바라야겠죠. 만약 다음에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다음에는 분명히 맥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